바로 광장으로 나와. 그런 게 얼마나 여기가 사람이 드물은가요. 응? 나중에 좀 한때 가 가면서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가서 저는 몸이 아파서 좀 깔고 하니까 가뿐하게. 겁나 깊다. 50, 100, 한 70m, 80m 되는데. 지나가는 건가 보네. 50. 어디로 지나가는 거네. 70m 나와. 깊이가 여기서부터 격실로 나오네. 낮은 데가 있는 차들어가네. 한 5m 6m 되는데. 4m 한 4m 떨어져서 나오는데. 6m 정도. 기둥이 크네. 기둥이 4m에 격실이 6m네. 옆에하고 옆에. 네. 여기 소개해 보시죠. 아래도. 46. 46 내지 56 정도 되는. 피가 변동이 없냐? 50? 네. 변동 없어. 7, 80m. 안 나오는 거 여기서 안 나오더니 여기 오니까 나오네. 그럼 어디 딴 데서 뭔가 수상하네. 오늘은 지방에 좀 내려왔습니다. 지방에 계시는 충청도 모 지역에 부여 지역까지는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부여 지역, 대천, 부여, 보령 이쪽에 제보가 재작년부터 제보가 있으셔서 만 1년이 좀 넘은 시간에 시점에 다시금 한번 제보를 받고 좀 상당히 수상한 지역이다. 땅굴이 있는 것 같다. 지하에서 드릴 소리가 들린다. 라는 제보를 받고 오늘 2019년도 1월 중순에 이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좀 전에 이제 탐사를 시작을 해서 제보자가 말씀하시는 이 지역을 한번 한두 시간 가량 탐사를 하면서 한번 제보를 신빙성이 있는지 한번 제보의 상황을 상당히 충청도 지역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한번 관심을 갖고 시청자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나와요. 네. 여기서부터 반응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반응이 격실 반응으로 나와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격실 반응으로 한번 보통은 격실 반응이 있게 되면 격실의 크기가 몇백 평, 몇천 평, 이렇게 몇만 평 이렇게 형성이 될 텐데 보통 보면은 한 몇천 평 정도로 규모로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쪽으로 해서 3m 쪽으로 있는데 이쪽으로 한번 골짜기로 들어가면서 격실의 규모를 한번 대략 파악해보고 그 다음에 격실이 있게 되면은 근처에 본라인이 지나가거든요. 본라인이 깊이가 얼마나 지나가는지 몇 개가 지나가는지 한번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깊이와 폭과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날씨가 상당히 차네요.
격실 크기는 보통 크기하고 평상시에 우리가 보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지금 격실이 아니라 여기는 본갱도 모습으로 지금 나오는데 있어요. 여기서 지금 막히게 되면은 격실인 거고 안 막히게 되면은 본갱도입니다. 계속 열린 채로 네. 네, 오네요. 본 라인이네요. 분라인이면은 지금 몇 갠지 지금 한번 저쪽에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한번 개수를 한번 세 볼게요. 여기서 3m, 4m. 어우, 크기가 커요. 4m 대 정도 나와요. 1차선이 넘네요. 예. 여기는 지금 안 나오네요. 이쪽으로 해서 여기에서 여기서 한번 서 계셔 보십시오. 여기까지거든요. 1, 2, 3, 4m 정도 되는데 방향을 한번 볼게요. 여기 이렇게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인데 요 방향이네. 요 방향 이쪽으로 와서 한번 요게 방향이 요놈과 요놈이 이놈의 왼손과 오른손이 일직선이 됐는지 지금 바람이 불어서 그런데 자, 요 방향으로 지금 이런 방향으로 지금 라인이 흘러갑니다. 깊이는요 자 재봅니다. 50m, 100m. 그러니까 한 7, 80m. 10, 20, 30, 40, 50, 60, 70, 80. 한 7, 80m 깊이가 나오네요. 라인이 지금 하나가 나왔거든요. 폭이 3.5m에서 4m 보면 될 것 같아요. 4m 전후 나오는데 보통 라인이 4m가 나온다 그러면 4m 땅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좁아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폭이 60cm 관이 묻혀 있다 해가지고 밑에를 한 1m, 2m를 파보면은 60cm 관이 아니라 뭐 30cm 관, 40cm 관 이런 식으로 좀 줄어드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m라고 하더라도 차량 한 대는 몇 건이 지나다닐 수 있는 폭 아닙니까? 그렇죠. 2.2m니까는 이게 만드는 걸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조그만 포를 실은 이런 걔네들이 개발한 계량 이렇게 장갑차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처럼 큰 장갑차가 아니고 3.6m 뭐 이런 4.몇m 이런 갱차 탱크나 이런 게 아니고 조그만하게 걔네들 갱차라고 저거라고 그러면은 그 장갑차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뭐 엄청난 이런 게 아니고 조그만 경운기 같은 이런 깡통에다가 거기다가 포 하나 실면은 장갑차가 되는 거고 그 안에 병력을 일개 분대가 타느냐 일개 소대가 타느냐에 따라서 이 크기가 달라지는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일단은 하나 또 나오네요. 둘 거기서 여기까지 한 대략적으로 한 6m 이상 떨어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한번 폭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한번 서 계셔 보십시오. 여기까지 4.5m 정도 둘 셋 넷 다섯 4m 전후 정도 되네요. 요것도 보기 50, 100. 한 요건 요거보다 저거보다 조금 더 낮은 것 같아요. 위로 깊이가 덜 나간다는 얘기죠. 세 개. 요것도 3, 4m.
또 나오네요. 네 개. 네 개 끝나고 또 나오네요. 다섯 개 끝나고 또 나오나 볼게요. 또 나오네요. 여섯 개 2미터 3미터 4미터 여섯 개 나왔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 또 있으면 또 나오겠죠? 나올 거리가 됐는데요. 안 나오네요. 안 나옵니다. 여섯 개. 이쪽으로다가 여섯 개의 본라인이 지나가면서, 서서 안 가고 쳐다보네. 바람이 불어서 그런가? 오씨, 별 차이가 없구나. 여섯 개입니다, 여섯 개. 폭이 커요. 3.5에서 4.5 정도, 4.4m 플러스 마이너스에요. 네, 똑같아요. 한 7, 80m. 여기서부터 저쪽까지 여섯 개 라인. 여기가 얼마나 많이 형성된 것 제가 나는 모르지만. 한번 가서 보고요. 저기 한번. 이 방향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무량사 쪽에 물고 하나 있는 걸로 알죠. 무량사 쪽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건물이 저 무량사에서 저기 보이잖아요. 저쪽 골짜기에서 이쪽으로 오는데 깊이는 한 7-80m 정도, 폭은 한 4m, 3.5m에서 4m 정도 그렇게 보입니다. 한번 위로 쭉 가보시죠. 추가 뭐 반응 있는지. 격실은 저쪽 뒤쪽으로 있네요. 오이, 감이 아주 밭에서 그냥 다 죽었구나. 이게 여섯 개가 다가 아니고 여섯 개가 끝나고 나서 가다가 더 나올 수도, 더 나오는 지역도 간혹 있어서. 이게 나오려고 그러면 나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죠? 이중 구조로 올라오는 거. 그런 게 산 속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출구 개념이 있다 그러면. 날씨가 상당히 차네. 옛날에 그 성문? 거기서 엄청 추웠죠, 그때. 막, 영화로 막. 그때 그 바닷바람에도 이 다우징이 그냥 헐짓 당하는 거 보고서, 야, 대단하다. 다우징이 보통이 아니구나. 이런 바람 부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사실. 목도리 잘하고 다니시면은 보온효과가 좀 돼요. 야, 이거 고로쇠가 있겠구나, 여기는. 반응이 없네. 이게 영상이 좀 완성이 되려고 그러면은 뭔가가 좀 특이한 게 있어야 되는데 요것만 가지고서는 조금 빈약한 감이 있죠.
여기도 눈비가 좀 왔던 모양인데. 저쪽으로 가야 될 긴데. 그죠? 절로 저쪽으로 들어가는 데는 관리를 하고 이쪽은 안 하는 모양이네. 일로 들어갑시다. 정말 이 주차장 쪽에 그 사진을 그냥 막 찍어 그냥 찍어버려. 아, 요거 저기 복분 예. 땅굴 기운이 없어요. 예. 이렇게 들면 땅굴이 머지않은데 가까이 있으면요 이게 무거워져요. 무근해지는데 가벼워요. 그러면 더 갈 거 없네. 예. 여기 한번 다리 한번 앞에 가볼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리가. 이제, 다리를 무시하고 걸어가면 안 돌아가는데, 다리를 인지를 하면 돌아요. 도네. 이렇게 도네. 여기서 도네. 여기서 도는 게 아니라, 여기서 도네. 약간, 저게 있어. 꼬고야 여기서 이렇게. 여기 저래 개가 있나 봐요. 최고의 날이면 거기 미끄러운 꼬는 거지. 그렇죠. 아 올해 우리도 벼 많이 나왔어요. 우리 몇 달에 더 달라오고 저기 그 질도 저기 상풍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벼 어머니 농사진 거 저보고 와가지고 벼를 좀 도로에다가 말리라는 거야. 아유 어머니 저 팔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그거 하다가. 적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바로 파세요. 그냥 그랬더니 그대로 이 저 가만히 큰 거 있잖아요. 톤으로 나오는 거 그거에다 세 톤을 그냥 해가지고 그냥 싣고 가서 그냥 직방에 그냥 바심은 날 바로 가서 매상 때려 버렸어. 가격도 잘 쳐주더래. 잘 쳐주지 올랐으니까. 조금 빨리 갈까? 이거 말 나오기 전에 다 태워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거 지금 빨리 그냥 소매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다 매꾸라지 쳤겠지 뭐. 아 따시다. 아빠 옛날 별수에 기왔다는 말씀 나오네. 그러게 빗살무늬 톡이네. 이 옛날 그 삼국시대나 옛날 시대에 이렇게 터 있잖아요. 그 터 가면은 무덤이 있다고 무덤. 그 무덤 이거 가지고 가서 찾으면은 될까 싶어서 내가 한동안 내가 그 영상을 많이 봤었거든. 유골이 한다던데. 아니 유골이 아니라 무덤. 무덤이 이렇게 해서 안에가 공간이란 말이야. 인공산. 예, 그래서 가서 찾으면 깊지 않아. 그거는 해봐야 뭐 몇 미터 안 돼. 근데 동물범이 지금 파면 아니죠 같이 가서 여기 있다 탐사를 해놓고서는 와서 저걸 해야지. 지자체에서? 그 어딘가 내 지역은 까먹었는데 기운도 살살 여기 나온다. 기운이 온다 이쪽에 기치로 가야 돼? 돈다 아주 낮아지는 집을 가야 될 것 같아. 벗어 보고. 이렇게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한 개 1m 되니까.
1m짜리네. 10, 20, 30, 40, 50, 좀 낮아지는데? 50. 근데? 키워 올라오기에는? 아니, 저 안쪽에서 나오면. 저 안을 가봐야 돼. 산 쪽으로 나올 수도 있지, 산 쪽에. 저리 올라가. 다음 길 한번 가보자. 근데, 이론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북쪽에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저쪽이 서쪽이니까 여기가 북쪽은 맞는데, 그죠? 방향은 북쪽이 맞자. 이거 올려놨어. 딱 봤어. 어르신, 북쪽이 이쪽 맞아요? 맞죠? 지금 이렇게 흘러가니까, 방향이 지금 북쪽에서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맞단 말이야. 일로 쭉 가면은 방향상으로, 대천, 저기, 광천 쪽 나와요? 아니면은? 이쪽 산 넘으면? 아, 이쪽으로. 네, 이쪽 산 넘으면 저기, 그. 아니, 멀리. 광천이냐, 홍성이냐, 보령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저기, 청양 쪽이고. 네. 일로 가면 청양? 네. 그렇지, 일로 가면 청양. 왜, 보령, 저, 부여에서 넘어가면은 청양이니까. 네, 맞아요. 그 옆에 청양하고 붙어 있는 게 홍성이고, 네. 보령이고, 대청이고, 대천인데. 보령시. 네, 올라가 봐야 돼. 지금 이쪽으로 좀. 예? 네? 저기 정북이야. 요, 지금 저 산봉우리는. 그쪽에? 지금 정북은 아니야, 이게. 아니, 여기, 이게 지금 맞아. 아니, 여기가 지금 방향이 정북이 아니라고. 이게 북서쪽이야. 이렇게니까 네. 약간 북서. 북서쪽이네. 11시 정도 방향 정도 되네. 11시 방향. 이거는 무슨 나무예요? 꾸지풍가다네. 딸기 있는 거예요? 아, 여기 꾸지풍 있어요? 딸깍이가 없는데? 똑같아. 딸까이가 없어. 그럼 일로 가봐야 되는데 올라가 봐야. 일단 올라가 보시자고요. 딸까이가 있으면 가다가 거꾸로 올라갈 수가 있잖아. 아니면 저쪽에서 올라오던가. 이중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올라올라 그러면. 분명히 그냥 거기서 그냥 올라오도 제자리에서 이렇게 달팽이 수로 오르면 몰라도. 아, 날씨가 추운 겨울날이지만, 아, 지방에, 예, 부여 지역에 제보를 받고, 오늘 아침 일찍 출발을 해서 오후에 이곳 보이시는 산골짜기를 탐사를 해봤습니다. 제보자분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시간여 동안 나눈 후에 직접 이 현장에 와서 탐사를 해보니까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근처에서부터 제 뒤쪽으로 지금 6개 라인이 지금 깊이는 대략적으로 한 70에서 80m 정도의 다우징 탐사로 나옵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100m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다우징 탐사 결과로는 7, 80m 정도의 깊이가 나오는데 폭은 대략적으로 3.5에서 전후 정도 되는 3에서 4 정도 사이 예, 보통 4m 정도
폭우로는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마 3.5m 정도 전후 정도 되는 대형 라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수로는 6개고요. 대략적으로 깊이나 폭은 다 일률적으로 비슷하게 나옵니다. 4m 가까이. 그리고 제가 지금 좌측을 바라보고 있는데 좌측에 있는 이쪽 산 밑으로 해서 격실 광장을 대략적으로 한 몇백 평 정도 만든 거로 보입니다. 격실 광장 깊이도 내내 대략적으로 땅굴 깊이와 비슷하게 탐사가 되어집니다. 이 라인은 지금 대략적으로 이쪽이 정 북쪽인데 11시 방향 쪽에서 흘러나오는데 11시 방향 이쪽으로 가게 되면 보령시를 지나서 광천읍을 지나서 홍성, 홍성군 광천읍이죠. 광천 홍성을 지나서 서산 대천, 서산 당진 이쪽으로 통하게 되고 이쪽으로 내려가면 바로 부여 본 저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천 장항 군산 이쪽으로 해서 본 갱도가 6개 라인이 아마 넓은 라인으로 차가 드나들 수 있는 대형 라인인 거 보니까 남쪽으로 가는 본 갱도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보자분의 말씀에 의하면 이 골짜기에 탄광이 있었는데 탄광에서 십수년 전에 종료가 탄광이 공식적으로 폐광이 된 이후에 이쪽으로서 집에 여기서 오래 사셨는데 여기서 드릴소리, 폭음소리가 땅굴 파는 소리가 한동안 오랫동안 났었다라는 제보를 받고 이곳에 와서 해본 결과 계속해서 안 나오다가 여기 딱 도착하니까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충청도 지역, 이 전라도 지역하고 가까운 홍성도 홍성에서 한참 내려온 이 지역에 반응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놀랬고요. 잠시 후에 제보자분의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렇게 탐사의 종료를 마무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 제보를 하셔가지고 이곳에 탐사를 왔는데요. 예, 예. 어떤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보를 하셨죠? 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기 이 지역은 탄광으로 이제 끝난 그 상태에서 제가 그 종료가 되고 나서도 한 10년 넘었는데도 보고 제가 그 제 방 밑에서 그 뭐랄까 그 발파 소리를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제가. 예. 폭음 소리요. 예. 그래서 여기가 조금 그 뒤로 시간 지나서 조금 여기가 왜 저기 다 끝난 걸 종료를 알고 있었는데 왜 이게 저기 또 이렇게 발파 소리가 들리나 해서 조금 저는 의심스러워서 탄광에서 발파를 하는 줄 알고 계셨군요. 예. 예, 예. 그런데요. 근데 이게 그 뒤로 또 소리 또 들고자 얘기했는데 아직 그 뒤로는 못 들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뒤에 저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네. 이 지역에 조금 그 간첩이라고 하는 좀 정보원들이 수상한 사람들이 예, 정보원들이 조금 제가 눈에 민감하게 나타나서 이 지역에 왜 이런 사람들이 올까 하고서나 주변을 훑어보다가 보니까 조금 의심스러워서 제가 좀 의뢰를 했어요. 예, 네, 네. 예, 그런 상태입니다. 예. 네. 그리고 다른 질문을 또 하세요. 그러면 그, 예. 그 외에 좀 특이한 현상 같은 거 뭐 예. 있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난 그 뭐랄까 개인적인 일인데 네. 정보원들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제가 수상한 사람들 예. 네.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조금 납치 당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갔었고 네. 그들이 차에서 저를 오라는 신호를 통해서 그들 일행인 줄 알고 이렇게 막 그 손짓을 하고 이렇게 그런 적도 있고 그런 적도 있고 또 저의 집을 제가 뒤에서 쳐다봤는데 저를 집을 하루 종일 빙빙빙 감시하는 것처럼 돌고 있는 걸 제가 봤고 또 어떤 그 정보는 저를 알기 때문에 저를 만나면 그냥 돌아서 가고기도 하고 하여튼간 정보원이 여기 상당히 나타난 걸 보고 내가 다른 의뢰를 했는데 정보관에 의뢰를 했는데 와본다고만 하고 와보지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 국가기관에 안보기관에 신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와보지를 않았다. 그리고 이쪽 일대를 이렇게 그 촬영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본 적이 있으시다며 어떤 사람이 이 지역에 온 사람들을 제가 눈여겨 봤는데
정보에 나온 사람들 제가 눈여겨봤는데 그분들이 이 지역을 울치를 저기 확인하기 위해서 온 건지 이 지역을 전체를 다 사진을 다 담아갖고 가고 다 찍어갖고 가고 이 또 드론 같은 걸로도 막 이 정말 촬영하려고다 제가 가서나 그냥 제가 그 의심스러운 사람들한테 가서 제가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그걸 어떻게 한 목적입니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막 그 막 꺼내다가 다시 가방에다 도로 집을 싸는 상황까지 막 벌어지고 그걸 저는 몇 번 목격했어요. 예. 아,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어느 기관에서 나왔다고 했었습니까? 아니요, 그건 그 부분은 대답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산림청 같은 데서 이렇게 아니 그 뒤로도 저기 또 한 분 있었는데 그 사람은 사설이라고 했는데 그분도 사실상 의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예. 그냥 개인적으로 와서 사정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얘기죠. 그러면은 저희 그 탐사대의 연락은 어떻게 하시게 됐죠? 그 전부터 제가 저기 이 복 목사님이 이 저기 뭐라 땅굴 관련돼서 저기 열심히 취재하는 걸 제가 저기 뭐랄까 유튜브에서 통해서 봤어요. 아, 보셨군요. 그래갖고 손이 닿을까 했는데 번호를 몰랐고 우리 지인이 알려줘갖고 한 어릴 때 하여튼간 만나게 돼서 이렇게 그냥 저기 오늘 이런 상황이 좀 벌어져 뭐랄까 편안하게 됐어요. 예. 아 오늘 이렇게 연락을 해서 탐사대가 와서 저기 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탐사 결과를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어느 정도 좀 해소되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예, 제가 이 일대가 사실상 제가는 이렇게 많은 정보원들이 오는 것 중에 여기 많은 어떤 그 지하의 그 기지가 형성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이것이 제가 느낌이 아니라 확실히 여기 증거물이 다우징으로 이 검사에서 네. 확실히 드러났던 것을 속 시원하게 지금 알게 됐어요. 예. 네. 이렇게 지금 6개의 라인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오늘 그 탐사를 통해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또 그 외에 이런 어떤 일종의 의심되는 장소로 혹시 나오는 장소가 있지 않겠나 해서 또 그런 의심도 해보셨는데 막상 탐사를 해보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이제 탐사가 안 된 상황이고 하니까 이런 선에서 우리 그 제보자께서 정리를 하고 계시면은 조금 더 안정된 가운데 또 지내실 수는 있으시겠네요. 예예. 어쨌든 조금 이렇게라도 늦게라도 와서 이렇게 검사를 해서 저로서는 상당히 그 저 몰랐던 거에 대해서 조금은 인지하게 돼서 더 확실하게 저기 속이 조금 뭐랄까 답답한 것이 많이 풀어지고 여기 지하에 확실히 기지가 형성됐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오늘 알게 돼서 더 뿌듯합니다. 예. 올해 그 연세가 어느 정도? 예, 58세입니다. 예. 아, 58세. 예. 아, 그러시군요. 아, 그러면은 이곳에서 계속 거주를 예 사실... 맞습니다. 여기 저... 고향입니까? 예예. 예. 아 그러시군요. 예. 아 그러면 그 이전부터 땅굴이 있다라는 것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인정하고 계시나요? 저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나 땅굴을 보다가 아 거기만 한정된 줄 알았더니 아 여기를 보니까 여기도 아마 저기 뭐랄까 부산가장 뚫렸다고 저기 유튜브에서 나와서 아 웃기만 했는데. 네. 그럼 부산이면 여기 가깝기 때문에 부산으로 갈 건 충북지방이라 여기는 충분히 올 수 있다고 가정하여 제가 눈여겨봤는데, 이게 뭐랄까, 이 정보들을 제가 조금 많이 다니는 걸 제가 감지를 하기 때문에 여기 의심스러웠는데, 여기 그 복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다워진일 이런 것들을, 탐사를 해보니까? 탐사를 직접적으로 와서서는 더욱더 명백하게 제가 알 수 있었어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이 안보가 많이 지금 해이해져 있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국가적으로도 안보가 많이 무장해제 당한 상태인데, 당부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제가 일 개인이지만 정부 기관이 사실상 저는 허수아비 정부라고 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국민이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건 우리나라 안보가 구멍이 났고 국민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나라 공산화가 80%에 와 있습니다. 사실상 국민들 정신 차리고 이 대통령에 대해서 빨리 파면조차 않으면 우리나라 통째로 예, 우리나라가 적화가 되는 건 뭐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심히 안타까운 제 심정입니다. 솔직히 공동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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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작가,